음성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와 관련된 법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지금대로라면 오는 2023년 개원이 가능한데 혁신도시를 비롯해 중부 4군의 핵심 의료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음성 맹동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공무원과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입니다. 진료과목 19개의 30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금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제때제때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58억 원을 담는 것이 발등의 불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그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저 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가 그것을 결국 감당해내야 될 부분이니까. 실제로 이번 달 발표 예정인 KDI의 예비타당성 평가도 긍정적인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23년 개원합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음성, 진천, 괴산, 증평, 중부 4군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개원은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성숙 국면에 진입하는 징표인 셈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